뭐 이제 와서 내가 지긋지긋해? 그래! 이쁘고 성격 좋은 줄 알았지. 너 그새 헤어졌냐? 학자금 대출 3천, 자취방 전세 대출 6천. 진짜 내년이면 서른인데. 오빠 사랑해. 내가 어떻게 연애를 해? 저 역시 차 한잔 할 수 있을까요? 조상님들은 언제나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. 이거 왜 깔았어?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랑 같은 고난이도 감정 노동 서비스를 안 하겠다는 거라니까? 헌혈 자주 하시나 봐요. 함자형이에요. 이 평양냉면은요? 그러니까 명절에 음식 남긴 걸 봤지. 너는 왜 나야? 그냥 네가 제일 성병 안 걸린 애처럼 생겼던데? 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봐. 네가 여자라면 너한테 끌릴 것 같아? 왜 그렇다? 그렇다? 보통? 아니다? 매우 아니다? 와, 연락 기다리는 것 봐. 누가? 내가? 설 연휴 끝나고 바로 실을 거니까 제대로 준비해. 어젠 정말 고마웠어. 우리 씨는 한 번도 내려갔다 와. 선배 남친 완전 로맨틱하다. 자, 소리 줘봐. 이 안에 행복을 찾으라고? 야, 형 즐겨. 가위바위보. 저는 바구리요. 바구리요. 이게 왜 6층까지밖에 없어? 그, 야, 나 선택해줘서 고마워서 연락할까? 어떻게 연락할게. 야, 응? 나 못하냐? 난 좋았어. 맘만 먹을 거야. 저기요. 잠깐만요. 야, 근데 우리가 하는 게 연애 아니냐?